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자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사했으니 그네이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85세의 갈렙. 그는 40세의 지파 대표가 되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이후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도 버티고 견뎠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일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지는 거인 용사들과 견고한 요새가 있는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85세 갈렙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입시가 거대한 산처럼 정복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능 거인보다, 대입 요새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 크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길 바랍니다. 85세 갈렙처럼.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 85세 갈렙이 가지고 있던 큰 믿음과 멈추지 않는 열정에 도전을 받습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눈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나약해서 상황에 따라 변해버립니다. 수능이 거인처럼 보이고 대입이 정복하기 어려운 요새처럼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두 가지의 기도 제목과 공통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몰려오는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외로움과 부담감이 크게 느껴질 때에도 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멈추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공통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소서. 몸과 영혼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소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부정행위와 유혹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소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수고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맺게 하시고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더 기도하실 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